1위 론수는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키포인트만을 간략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같은 띠끼리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간결하게 나타내었습니다. 11월 8일 쥐띠에 대하여 덧없는 욕망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진심이 길잡이 별처럼 떠오릅니다.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길 혼돈 속에서도 꾸준한 맥박을 만드는 것은 진정한 의도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의지의 진정성은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소띠에 대하여 반대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회복력은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은혜로 맞이한 모든 도전은 여러분의 결의를 강화시켜 시련을 승리로 바꿔줍니다. 간섭이 있다는 것은 종종 귀하의 노력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목할 만한 경로를 형성한다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랑이띠에 대하여 이 순간을 포착하세요. 가능성이 무르익어 여러분의 꿈을 비상하라고 손짓합니다. 당신의 열망이 속도를 설정하고 야망의 지평선을 향해 대담하게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행동의 끌로 당신의 현실을 조각할 때입니다. 기회는 감히 전진하는 용감한 사람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토끼띠에 대하여 대결의 열기 속에서 절제는 당신의 동맹입니다. 전투를 대화로 전환합니다. 완고함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조심하십시오. 그 그림자 속에서 다리는 불타고 있다. 유연성의 힘을 받아들여 방향을 잃지 않고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용띠에 대하여 사람들과의 단결은 인생의 복잡한 퍼즐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집단적인 노력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희망은 자라나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함께하는 여정이 됩니다. 뱀띠에 대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우리를 은혜롭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드러운 흐름의 역할을 합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무거운 짐을 가볍게 작업하는 많은 손들의 조화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교향곡에서는 모든 역할이 중요하며 발전의 멜로디가 더욱 감미롭게 울려 퍼집니다. 말띠에 대하여 길이 가파르고 짐이 무거울 때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오르는 원동력이 됩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인내로 조각된 승리가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경의 용광로 속에서 당신의 정신의 힘은 단련되어 진지한 노력을 통해 꽃 피울 수 있는 성공의 길을 닦습니다. 양띠에 대하여 조화와 연대는 개인의 강점을 깨지지 않는 테피스트리로 묶는 실입니다. 단결하면 풍부한 아이디어 교환이 이루어지며 그곳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해결책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원은 가장 원대한 꿈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반을 만듭니다. 원숭이띠에 대하여 유망한 시작에는 쓰라린 끝을 피하기 위해 사려 깊은 지속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면 발걸음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걷는 것이 현명합니다. 각 움직임을 주의 깊게 예측하여 측정하여 여행이 시작만큼 보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닭띠에 대하여 길이 장애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경계심이 길잡이가 됩니다. 모든 결정에서 인식을 키우고 분별력을 행사하여 위험을 완화하십시오. 주변의 지식과 주위의 요새를 구축하여 노력을 손실과 속임수로부터 보호하세요. 개띠에 대하여 긍정적인 에너지가 도래하면서 수동적인 수용이 아닌 적극적인 추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에너지는 정신의 끈기와 목표에 대한 꾸준한 헌신을 통해 활용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 흔들리지 않는 노력을 불어넣고 잠재력을 실질적인 발전으로 전환하라는 요청이자 행동 촉구입니다. 돼지띠에 대하여 대립의 기운, 사기의 그림자, 분쟁의 잠재성, 배신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현명하고 준비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